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아, 기업하고 청계천하고는 아주 0.1%도 관계가 없습니다. 아, 청계천을 물을 메마르게 해가지고 한때 그 지역에 종로구 이쪽으로 전부 다 이렇게 좀 기운이 메말랐었던 적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저거는 복원을 시킴으로써 조금은 기운이 터였는데 아직까지 다 목마름을 해소하지는 못한 겁니다. 아, 저건 순환이 아직까지 덜 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건 조금 알아두고. 기업이 왜 지금 이러한 환경으로 지금 우리가 순환을 맞고 있느냐, 요걸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기업의 순환 시대. 이걸 좀 바르게 알아야 되죠. 안 그러면 괴담이 그렇게 자꾸 나오는 겁니다. 기업이 왜 지금 순환을 받고 있느냐. 2차 대전 이후로 이 민족은 새로 다시 태어나는 이 시작을 하는 겁니다. 시작을 하는데, 인류가 우리가 새로 시작을 하는데 전부 다 기운을 동참하고 해가지고 이 나라를 다시 부활시켰습니다. 무너져가는 이 대한민국을 다시 부활을 시켜가지고 인류의 피땀으로 부활을 시켜서 우리는 인류의 물결을 전부 다 끌어들여갖고 백성들이 저마다 소질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이 나라를 이만큼 반석위에 올리는 힘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거는 기적입니다. 이건 신의 도움 없이는 일어날 수 없었던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올려놨는데 이게 힘을 이만큼 가지니까 이 힘이 내 건 줄 알고 착각들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업인들이 왜 지금 순환을 겪느냐. 당신들의 힘이 당신 건 줄 알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지금 이제 점검 들어가는 중입니다. 선천시대는 우리가 참 다 발복을 시키는 시대지만 그래서 팽창을 시키고 우리 힘을 갖춘 시대니까 백성들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일을 하면은 경제는 어디 한 군데로 다 몰려가는 거예요. 그럼 어디로 몰려가느냐 잘 보십시오. 경제는 3대 축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열심히 일을 하게 되면 처음에는 백성들의 힘이 강하지 나라 힘이 강하지를 못해. 처음에는 기업의 힘도 강하지 않다 이 말이죠. 그럼 종교 힘도 강하지 않아요. 그런데 백성들이 열심히 일을 해가고 창출을 하기 시작을 하면 기업이 힘을 갖습니다. 나라가 힘을 갖고 어떤 힘으로 갖고 힘을 갖겠는가? 백성들이 열심히 일한 피와 땀으로 힘을 갖는 거예요. 나라의 힘은 그렇게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기업이 힘이 생기죠. 그러면 또 한 군데가 있어요. 종교가 힘이 생깁니다. 이 양반들이 힘이 없을 때는 국민들한테 호소를 하고 뭐 내 가족이라고 끌어안으면서 일로 나한테 좀 내 걸 좀 잘해달라고 아주 빌붙을 때가 있었습니다. 국민들한테. 내 거 국수를 만들 테니까 우리 국민들이 많이 먹어달라고. 이래가면. 근데 이분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국민들이 열심히 일을 해갖고 피땀이 전부 다 흘러가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가면서 나중에 국가의 힘을 챙깁니다. 앉아. 백성들이 힘이 있어야 이 사람들이 열심히 한 바탕으로 지금 힘을 갖는 겁니다. 그러면 국가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착각을 해갖고 내가 높은 줄 알고 그 백성들의 피와 땀으로 세금으로 무언가에 이렇게 일으킨 이 그 경제로 가지고 내가 일을 하면서 국민은 안중에 없고 너희들 조직에만 지금 신경을 쓰고 이렇게 하니까 나중에 이거는 처벌을 올 때가 옵니다. 백성을 모르는데 너희 조직이 지금 온전할 것 같으냐? 그렇지 않습니다. 크고 있을 때는 괜찮지만 점검할 때가 오는 거죠. 후천시대가 돌아하니 이제는 점검이 들어갑니다. 선천시대는 모든 힘들을 전부 다 끌어올려가지고 열심히 일해갖고 땅 위에 올리지만 이럴 때는 누가 챙겨도 챙깁니다. 챙기니까 챙긴 사람들은 많이 가지고 있고 백성들은 열심히 일해야 되니까 챙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힘이 몰려갔는데 이분들이 힘을 갖고 나니까 백성을 쥐입니다. 이제. 아, 이 국민들은 내가 힘을 가진 것은 백성들이 열심히 일을 해줬고 피땀을 흘려주어서 가졌는지 이걸 망각하는 겁니다. 때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내가 이야기해줬던 동안고 공부에 이 서두를 이야기해준 게 바로 요겁니다. 아, 기업이 30% 힘을 가질 때까지는 못 먹고 살고 바탕을 만들어가지고 기본적인 힘, 먹고 살만하고 요렇게 되고 나니까 그때 40% 되는 시간, 10% 기간, 요 기간 동안 이념을 생성하는 시기가 있었던 겁니다. 이 나라에. 그래서 그 당시에 기억들 할 거예요. 이 기업 이 이념이 나오고 그 가훈이 나오고 사훈이 나오고 오만 거든 그런 거에 우리가 한참 이렇게 놀 때가 있었어요. 그때 우리는 처음보다 이게 너희들 질량만큼 질량만큼의 예 사훈도 작고 가훈도 작고 모든 예, 이런 이념을 예, 다스렸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40% 시기가 된 거죠. 요래 되고 나니까 이때 너희들이 이념을 갖추었기 때문에 여기에 맞게끔 팽창을 시켜주는 작업을 신께서 하신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열심히 일을 하면 이 에너지가 저절로 너희들 이념이 질량에 따라가지고 에너지가 전부 다 이동을 합니다. 에너지는 돈만이 에너지가 아니에요. 지식인 한 사람이 에너지입니다. 우리 그 당시에 지식인 한 사람 만들기 위해서 백성의 피땀을 얼마나 흘렸는 줄 알아요? 그 뒷바라지를 해서 지식인을 만드는 겁니다. 이 지식인들이 그 이념을 쫓아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식하면 갈비를 쫓아다니고 갈비 굽어 먹는 갈비 있죠. 이렇게 밥그릇 따라다니는 게 무식한 사람이고 이념을 쫓아가는 사람은 지식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식인 인재는 이념을 쫓아가는 것이고 밥그릇에 타협 안 한다 이 말이죠. 이는 이념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질량이 글로 몰리니까 거기에는 사람이 모였으니까 저절로 팽창하는 거예요. 기업인이 잘해서 팽창하는 게 아니고 정신이 투철하니까 그 정신력을 믿고 이념을 쫓는 이 지식인들이 글로 가니까 인재들이 가면 그쪽에는 팽창하게 돼가 있는 겁니다. 저절로 운용이 돼. 아이템 때문에 너희들이 잘 되는 게 아니고 사람이 모이면 잘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팽창이 된 거죠. 이게 팽창이 될 동안에는 백성들은 열심히 일을 해야 했었고 또 한쪽에는 열심히 공부를 가리키갖고 거기다 피땀을 쏟아갖고 이념을 가진 회사에다 보내줬어야 했었고 모든 에너지 이동이 이렇게 됐는데 이제 후천시대가 다가오는 겁니다. 이 후천시대가 뭐냐 하면 너희들이 이때까지 갖춘 힘으로 빛나는 일을 행할 때가 온 겁니다. 이념을 행하라고 신께서 너희들 이념을 세우니 그 이념을 행할 수 있는 질량의 에너지를 준 거예요. 요 대목에서 우리가 잘 알아야 돼. 근데 지금 보십시오. 지금 쓰러지는 회사들이 너희들이 지금 이념을 행할 생각이 있느냐 지금 점검을 한 겁니다. 지금 한 10년, 15년 동안 너희들한테 힘을 주었는데 벌써 한 15년 전에 다 줬어요. 줬는데 지금 두고 보면서 가독이가 뭐냐 하면 너희들이 그 이념을 행하고 있는가를 지금 보는 겁니다. 신께서 힘을 준 것은 이념이 있었기에 힘을 준 겁니다. 그런데 지금 가독이에 이념을 행하고 있는가를 지금 이게 점검하고 있는 거예요. 한데 후천시대가 다가왔고 이제 빛나는 일을 너희들이 이념을 아주 일으켜갖고 빛나는 일을 할 수 있게끔 힘을 다 줬는데
아직까지 지금 무언가를 물건 만들어가 더 팔아먹는 장사꾼의 이 정신에서 못 벗어난 겁니다. 정신머리가 이게. 나라를 빚을 내고 백성들이 삶에 윤택하게 하고 인류의 등장함에 우리가 우리 존엄성을 살려내야 되고 민족이 어릴 때 살려야 되는 지금 이 마당에 힘을 가진 자들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하면 내 아들한테 이 몫을 띄주고 내 딸한테 이 몫을 띄주고 우리 사촌한테 이 몫을 띄주고 요래 가면서 요 이념을 행하라고 준 이 힘을 요거를 지금 경제 이 재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이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다 망해. 100%. 내가 장담하지. 백성들의 피와 땀을 흘려서 이렇게 일으켜놓은 이 대한민국 이거는 인류 천지 창조 이래로 이렇게 힘을 갖춘 적이 백성들이 다 같이 노력을 해서 이렇게 갖춘 적이 처음 있는 일입니다. 창조 이래로 우리 민족에 이렇게 전부 다 같이 노력을 해갖고 이 힘을 갖춘 적은 처음이에요. 이거를 힘을 갖추고 나니까 가지고 백성들의 피와 땀을 가지고 있으면 이거를 갖고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응? 아주 뭔가 빛나는 일을 해야 되고 떠딛는 일을 해야 되고 사회에 모범되는 일을 하면서 이게서 존경을 받는 그는 어른으로 등장을 해야 되는데 사업가가 돼야 된다. 장사치에서 사업가로 변해줘야 되는데 이걸 전부 다 챙겨서 지금 어디다 빼돌리고 내 딸 주고 내 아들 그렇게 네 딸, 네 아들을 보자 이 말이죠. 이걸 팽창시키고 백성들이 열심히 일을 할 동안 네 딸, 네 아들이 여기에 일행기 뭐 있는데 너희들 가족이 한 일은 뭐 있느냐 이 말입니다. 회장님은 당신이 같이 진도지휘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행기 있어서 당신한테는 이 전부 다 믿고 우리가 기댈 수가 있지만 너 딸, 너 아들은 이걸 일으키고 백성이 고생할 동안에 행기 뭐 있길래 이걸 띠갖고 네 딸을 줘야 되느냐고 이걸 네 아들을 줘야 되고 재산 분배를 해가지고 뭐가 한참 착각들 하는 거 아니에요? 요럴 때 너끌을 긋는 겁니다. 어? 희한한 짓거리들을 해요. 응? 이념도 없고 뭔가에 지금 이 투철한 뭔가에 없는데 백성들의 피와 땀을 니한테 준다고 이걸 니가 바르게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으냐? 너 인생 끝납니다. 이 무게에 네가 치갖고 끝나. 가지고 놀다가 춤추다가 어떻게 할지를 몰라갖고 이건 끝나게 돼 있어. 하, 이거 무언가가 이때는 좀 알아야 되는데. 응? 왜 사회가 지금 이렇게 되는지 근본을 모르고 있어요. 전부 점검 들어갑니다. 대기업이고 소기업이고 없이 너희들이 앞으로 이념을 행하지 않고 백성의 피와 땀을 너희들이 어떻게 운영하느냐 따라가지고 전부 다 그들 것이고 일반 우리 국민들도 마찬가지 중산층도 잘 들으세요 이거 대기업만 이러는 게 아니고 중소기업만 그러는 게 아니고 당신들 중산층들도 우리 백성들이 열심히 일을 할 때 이렇게 좋은 자리에 있고 이렇게 종잣돈이라도 좀 월급 많이 받아 생긴다고 해갖고 땅도 사놓고 저 아파트 세 개도 사놨죠. 백성들은 열심히 일해야 되니까 당신도 좀 가지고 있고 당신이 좀 가지고 있을도록 다 놔놨지만 지금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가지고 있는 거를 한 개씩 내놔야 되는 시대입니다. 이제부터 이 어떻게 내놓냐 네가 잘 못 쓰잖아요. 못 쓰는 건 다 내놓게 돼가 있어요. 100% 내놔야 됩니다. 못 쓰면 다 긋는다는 소리 아닙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걸 잘 쓰면 여기서 더 줍니다.
하느님이 이렇게 뭔가 어거지로 지금 뺏는 게 아니에요. 네한테 그만한 걸 줄 때는 너의 에너지 질량이 있기 때문에 준 거예요. 그래서 네가 바르게 공부를 하고 세상을 볼 줄 안다면 네한테 준 힘으로 백성들이 저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안 주고 내한테 줬다면 이걸 가지고 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더 나은 생각을 하고 지금 이걸 운용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저 백성들 생각하는 것보다 못하면서 이걸 가지고 있으면 너 거 다 걷습니다. 100% 걷습니다. 이거 장담할 테니까 앞으로 이 사회를 한번 보십시오. 정확하게 이거는 피해갈 수가 없어. 하늘의 작업이야. 너희들이 가질 때는 이것저것 챙겼지만 챙겨갖고 한참 가지고 있으면 바르게 못 쓰면 내놓아야 될 때도 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좋은 방법 가르쳐 줄 테니까 이걸 가지고 있잖아요. 이 지금 잘 쓸 설계가 없으면 빨리 파세요. 지금이라도. 지금이라도 빨리 팔아서 현금을 딱 지고 공부도 좀 하고 이 현금으로 경비를 들여 공부도 좀 하고 계기도 좀 안 사먹고 모든 거 계기도 좀 사먹고 피부도 좀 이게 좀 만지고 그리고 여행도 안 가본 거를 나라도 내가 한번 구석구석이 우리나라도 한번 둘러봐야 되겠다. 그리고 이렇게가 이 나라도 모르면 나는 이 나라 사람 아니에요. 이 나라를 알아야 이 나라 사람이지. 여기 태어났다고 이 나라 사람인가. 뭔가 한참 착각들 합니다. 우리가 성장을 하면 이 나라를 어느 정도 조금은 알아야 나는 이 나라 사람이니까 누가 외국에서 사람이어갖고 이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막 한마디는 해야지. 몰라요. 그게 국민인가? 이 나라에 대해서 한마디도 못하는 게 어째 이 나라 사람이야. 창피해지는 겁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봄, 가을로 이렇게 많이 쫓아다니고 온 사방에 지금 쫓아다니느냐면 나라 공부하라고. 천지도 모르고 그냥 놀러 다닌다니.